네, 안녕하세요. 골파이어 여러분, 헌터파이어! 여러분,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영가씨를 잡아서 락스에 넣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종종 영가씨 실험 컨텐츠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영가씨 실험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가씨를 지금 바로 잡아가지고 독하다는 락스에 한번 넣으면 어떤 반응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영가씨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근데 여러분, 참고로 영가씨가 안 나올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아직 날씨가 추워가지고 얘네가 추운 날은 깊은 곳에 동면 어쨌든 잡으러 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산에 왔습니다. 산 안에 있는 계곡에 영가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에는 각종 육식곤충들이 사는데 그 육식곤충들 안에 영가씨가 숨어있다가 계곡에서 많이 뿜어내기 때문에 산속에 있는 계곡에 영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랑 왔냐면요, 저예요. 네, 너 개건방지네. 등산하는데 슬리퍼 신고 오냐? 사람들이 다 나 찌질인 거 알아, 이렇게 해도.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휴, 야, 힘드냐? 아니, 슬리퍼 신어서 그래. 왜 이렇게 찌질이 같지 오늘? 아휴. 아휴. 조심해. 그 정도 지금 롯밥이지? 어에서 찌질인 거 들켰어. 아, 잡아. 아, 잠깐만, 너가 더 위험해. 아니야. 나보다 도를 믿겠다. 자, 여러분, 저번에 여기서 영가씨를 좀 봤었거든요. 사실 물에 들어가면 배쓰긴 한데 물에 안 들어가도 이런 낙엽이 이렇게 들추면 있을 때가 많아요. 어? 그거 뭐야? 아, 버려. 야, 이거 도롱뇽 알 같아. 자, 여러분, 요거는 도롱뇽 알이에요. 개구리 알에 저렇게 거품처럼 돼 있는 게 있죠. 저게 개구리 알이고 도롱뇽 알은 안전한 곳에 숨겨둘게요. 도롱뇽 우리 그때 봤잖아. 진짜 귀엽잖아. 너가 더 귀여워. 알아. 닥쳐 구라니까. 와, 이거 진짜 영가씨 같다.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영가씨랑 비슷한 녀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직 물이 차네. 물이 차가면 영가씨들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거든요. 야, 여기 도롱뇽 알 또 있어. 내 또. 도롱뇽 알 절대 지켜. 알았어. 옆에서 지켜. 너 그거 들고 감시하지 마. 체육 선생님 마냥. 저기 가봐. 야, 이거 손 깨질 것 같은데. 차가워? 너무 차가워. 바닷물만 만지다가 계곡물 만지면 진짜 엄청 차가워. 발음이 어서 안 되네. 바닷물만 만지다 제대로.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게 개구리 알입니다. 개구리 알은 이렇게 약간 뽀송뽀송하게 있어요. 오, 링그러. 이쪽에 있겠다. 들어가? 어. 더 가운데로 가. 잠깐만. 그런 소리 내지 마. 왜? 산속에서 이거 지금 지나가고 계시거든? 아, 저리로 가보자. 자, 일단 앞에 있는 낙엽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내빼요. 낙엽을 싹 다 몰아버려. 그래도 움직인 나뭇잎을 찾는 거예요. 나와라. 이렇게 하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가씨랑 너무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영가씨를 많이 본 사람들은 딱 보면 이게 영가씨인지 아니면 그냥 나무 가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 이거 이상한 거 있어. 헐. 앉지 마! 뭐야, 씨. 개빨라. 야구부였대요. 뭘 야구부야? 근데 지금 물이 너무 차서 걱정이야. 어, 개구리다! 어디? 어, 이거 봐. 어, 오빠. 개구리지? 파, 가. 야, 삼개구리야, 삼개구리. 아, 싫어. 조심 가. 애기 나왔어? 병가시 안 처먹었지. 처먹으면 뒤진다. 좀 더 올라가보자. 나 발 식혀야겠어. 어때요, 든실해. 살. 왜 이렇게 오늘 못 났냐? 손 잡을 생각 하지 마, 이씨. 안 잡아, 이씨. 자,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은혜야, 아니, 일로 내려오래. 저런 다리 밑에 사는 동물이 넣었구나. 어때? 여기는 정말 있을 것 같은데? 어? 역시. 있어? 어, 있어. 저기 보이시죠? 꼬아 있는 거. 자, 요거. 오예! 영가씨! 내가 말했지? 어, 다행이다. 한 마리라도 잡았어. 그래. 사실 한 마리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많이 잡을 거예요. 움직일 텐데. 자, 보시면 천천히 움직이는데 잘 안 보이시죠? 야, 너 움직였잖아. 어, 움직인다. 좀 크게 움직인다. 재밌지. 일로 빨리 뛰어. 물 더 넣어야 돼. 아이폭 담가. 아, 이렇게 손 담가기 싫어가지고 개 빠진 거 봐라. 고사리 아니야? 들어가라. 너도 이제 잡아. 너 손으로 잡을 수 있지? 아, 나 무서워. 아, 진짜. 아, 이렇게 해야 재밌지. 물량 뽑아주는 거? 어. 분명히 있는 곳에 또 있을 확률이 커요. 이거 영가씨 아니겠지? 잠시만요. 아, 리바, 이거 뭐야? 콩나물이야? 얘네가 똥아리를 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가지고 다른 나뭇가지랑은 확실히 비교가 되는 거야. 근데 얘네가 아직 크기가 큰 녀석들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숙주 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다 커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바로 알을 갑니다. 그리고 큰 애들은 뒤져요. 그럼 작은 애들이 조금 살다가 동맥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잡은 것도 조그마한 겁니다. 아, 진짜 발 미쳤다. 발 자르고 싶어. 자를까? 아, 분명 있을 텐데 손이 너무 시려서 못 넣겠어. 뺏어보자. 제발 한 마리만. 어? 있어? 어, 맞는데? 자. 와. 근데 얘는 상태가 좋진 않은데? 얘 죽었나? 어, 살아있다. 이게 살짝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일단 넣어보자. 물 따뜻해지면 살릴 수 있어. 들어가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또 있어, 은혜야. 너 그래, 건져봐, 그 이거. 밑에. 밑에 또 있지? 어. 이거. 어. 와. 맞지? 살아있잖아, 어. 움직이지? 어, 너 1타입이 했어? 1타입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죽고. 돈! 살아있지? 움직여, 여러분, 움직여요. 아이씨. 야, 너 개잘 만지는 애야? 오, 야, 멋있다. 야, 사람들이 너 찌질인가 이제 모를 것 같아. 어이씨, 그래? 너 나뭇가지로 너가 뒤진 거야? 아니면 나와 있었던 거야? 나와 있었어. 네가 뒤진 거야. 콜라보 했네, 맞지? 그건 아니지. 욕심 내고 싶어? 어. 알겠어.
야, 왜? 이거 있어? 내 걸려 있는 거 뭐야? 뭐, 어, 연가시 같은데? 잠깐만. 아니, 그냥 뒤지. 아, 근데 얘 죽은 연가시. 자, 이게 죽으면요. 덜렁덜렁거리고 흥얼쩍거리거든요. 살아있으면 빳빳해요, 들었을 때. 우리 박사들 같은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 뭐 할 거야? 왜요? 개찐따네, 진짜. 나는, 아, 저희 연구원 나왔는데 연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야. 어, 이거 아니야? 어, 맞는 거 같은데? 맞아? 어, 맞아, 맞아. 야, 너 진짜 대박이다, 네. 야, 어떻게 이게 보여? 그러게. 오, 야, 얘 커. 오, 씨. 오, 나 잘하네. 자, 보세요. 이게 만졌을 때 축 안 늘어지게 이게 꼬불꼬불 꼬여있죠? 이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들어가. 야, 야, 은혜야, 여기. 야, 뭐 접착제 발라놨어? 은혜야, 너 진짜 잘 본다. 나 잘한다. 내가 아까 휘집어 놓은 거에서 나오나 봐. 나는 휘집을 줄 알고 너는 볼 줄 아는 거야. 이것도 콜라보야, 맞지? 아니. 끝까지 아니라고. 야, 너 진짜 매다, 매. 너 맹금류 같이 생겼어. 잘 봐서가 아니야, 얼굴이. 얼굴이? 어, 이거 연가시인데? 어, 이거 여러분 보이시죠? 제 손 앞에 있는 거. 오케이. 와, 얘는 진짜 안 보인다. 알겠다. 한번 헤집어놓고 자세히 보면 되는 것 같아. 들어. 야야야야, 들어가. 살아있는 거 살아있어, 맞아? 살아있어.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같이. 여기서 한 10초만 틀어드릴게요. 한 10분 틀어놓자. 안 돼, 그럼 영상 망해. 유튜브가 노출 안 시켜준단 말이야. 못 찾겠죠? 네가 움직이니까 못 찾지. 야, 너 이 와중에 곰팡이 분들 편드는 척 하지 마. 맞아. 오, 씨. 왜? 넘어질 뻔했어. 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야. 근데 우리가 너무 여기만 보는 것 같아. 여기 밑에도. 싫어, 나 여기만 볼 거야. 어휴, 이런 게 짬이란 걸 보여주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아주 작은 데. 이런 데서 개꿀 빨 수 있거든요. 분명히 연가시에 흘러내려가지고 이런 데 박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물살이 있는 곳. 와, 씨, 설마 이거야? 와, 진짜 정확했다, 나.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죽은 것 같긴 해요. 뭐야? 아, 죽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희마리가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살아있는 느낌 발견. 야, 야, 은혜야. 대물. 자, 보세요. 지금 흐느적거리지 않고 딱 살아있습니다. 이게 딱 말고 있죠? 리본 모양으로. 근데 얘네가 원래 응집해 있는데 왜 이렇게 한 마리씩 밖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야, 얘 매듭 져 있어. 보여? 매듭 돼 있지? 어. 얘 묶였나보다. 집 가서 풀어줄게. 손맞게. 걔가 알아서 풀걸? 얘 못 풀어. 아, 푼다. 얘는 세 번, 네 번 묶고 한 50번 묶어도 섹시? 예전에 그거 더러워. 연가시가 여러분. 또 연가시가 엄청 깨끗하다고? 더러워요. 오빠 손 엄청 빨간데? 괜찮아. 컨텐츠를... 나뭇가지 이거 하라고 이렇게. 컨텐츠를 위해서 하면 손으로 해야 돼. 너처럼 개 빠질 수 없어. 내가 더 많이 찾았는데 뭔 소리야. 연가시들이 생각보다 파는 행동은 좀 더럽고 치사한데 굉장히 깨끗한 애들입니다. 제 혀 막 닿았다고 하면은 제 혀 말고 연가시를 걱정해 주세요. 그 맞아. 그러면 너의 과거가 더럽혀질 텐데. 내 혀와 함께 했던. 너 혀와 함께 한 적 없어. 자, 이쪽 돌 한번 들쳐보고 없잖아요. 낙엽을 여기 그거 깔아요. 없어? 없으면 저기 다시 보내. 자, 다시 한번 깔아. 찾아. 없어? 저 머리 꺼져. 이 정도 낙엽 주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오, 씨, 여기 100% 있겠다. 여기 없으면 저 갑니다. 예! 아니, 있어. 없을 수가 없어. 야, 리발, 제발. 없다고? 아, 제발, 리발. 오케이! 거짓말. 진짜야. 봐봐. 아, 죽었어. 버렸어, 죽었어. 야,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이런, 아, 따가지, 씨. 아, 가시나무. 아, 시나요, 이거. 여기 있을 것 같아. 은혜. 암냠냠냠. 분명히 눈을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찌질인 거 안 느끼려고 센 척 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다 찌질인 거 알아. 찐따가 욕하는 거 같다고 했어. 자, 여러분, 제 이런 상 여기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한 마리만 나와 은혜 코를 납작하게 부셔버리고 싶어. 이거 성형수술을 시켜줘. 뭐라고? 아, 아니야. 아, 오빠! 잡았어? 야, 찐따 크고. 야, 뭐야? 내 구멍 잡으면 어떻게 해? 야, 씨. 우와, 여러분, 진짜 커. 그리고 엄청 생생하다, 얘. 다 들어가서 물 마셔야지. 너 나오면 말라 뒤져. 오케이. 은혜야, 두 마리만 더 잡고 가자. 할 수 있어. 이제 뭐 지팡이 들고. 버섯 캐는 애 같아. 은혜야, 같이 하자. 오지마. 두 마리만 더 잡자. 왜 나한테 난리야? 아, 너가 잘 잡잖아. 스승님. 그래. 어, 이거, 이거 아닌가? 어, 맞아. 일로 이동. 어, 맞아? 일로. 아닌가 봐. 어, 뭐야, 아니야? 우와, 아니다. 아닌 게 더 신기하다. 얘는 맞지? 어. 얘는 나무 줄기예요. 자, 이런 비슷한 애들이 진짜 많네. 이거 진짜 연가시 같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많이 잡았어? 여섯 마리 이상 잡았지, 은혜야? 자, 그러면 두 마리만 진짜 더 잡을게요. 은혜야, 여기 밑에 절벽이야. 뭐야? 넌 어떻게 가? 나는 여기서 점프하면 되지. 나는 이런 무술을 했잖아. 뚱떼지라 발목뼈. 야, 못 가. 너 하고 와. 못 오겠어? 어. 여기서 볼게. 알지? 나 5.0인 거. 너 눈 몽골 사람이잖아. 얼굴 맹금류. 몽골에 사는 맹금류? 그럼 한 마리만 더 잡으면 가는 거야? 어, 한 마리만 더 잡으면 가. 아, 몰라. 리바. 이거 낙엽 봐. 다 이렇게 위로 올려. 아이씨, 뭐라. 아, 손 개 깨지겠네. 너 발은? 발은 각성했어. 무적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담그면서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해놓으면 돼요. 찾았어. 찾았다고? 어, 뭐야. 죽었지, 근데. 죽은 거야? 몰라. 살았어. 죽었나? 야, 왜 씻어? 모르겠네. 왜 사람이 죽었는지. 손 한번 올려볼게요.
아, 죽은 것 같은데 아예 움직임이 없죠 여러분. 근데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얘네 회생할 수 있나? 뭐 따뜻해지면 한번 넣어볼게요. 약간 아직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처음에 잡았던데 거기 우리 협동해서 한 마리 더 해보자. 아 진짜 그놈의 협동. 어, 역시 맹금류 시작됐다.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거 아니야? 아니네. 감 다 떨어졌네. 나 이제 지쳤어. 한 마리만 더 하고 싶어. 근데 아 진짜 짜증나. 이거 찐이다. 내가 그거들 한번 해볼까? 이거 아니야? 어디 어디? 기다려. 길어서 이거, 넣어본 여기, 거? 끄집어 올려. 아, 이거? 아 뭐야, 개 하수네. 개 꺼져 이씨. 개 꺼져. 오빠 진짜 여기서 얼짱거리지 말고 절로 꺼져. 와 저거 뭐야? 닫았어? 아니 뭐 이상해. 막힌 맞거든 이거? 여러분 어. 보이시죠? 우와. 자 여러분 요것도 영가심 맞아요. 보이시죠? 근데 이 색깔이 약간 허옇거든요 얘는. 근데 찾았어. 가자. 근데 모르겠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움직이질 않아. 살아있는. 근데 여기 끝에 보면은 많이 고불고불거리고 있잖아요. 요런 경우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일단 챙길게요. 은혜야 가자. 한 마리만 더 잡자. 아, 알았어 알았어. 멍해 멍. 오오오. 그럼 저거 통 가져와줘. 뭐야 이게. 근데 여기 살아있잖아. 저 휘었네. 살아있어요 여러분. 콩나물 아니야? 먹어볼래? 먹으면 어떻게 돼? 똑같아. 감염되고. 진짜? 아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략 1시간 반 정도 만에 영가씨를 요만큼 잡았는데 대략 숫자는 한 6마리지 8마리 사이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손봐보네요. 와 장난이지. 너 손 되게 뽀송뽀송하네. 이거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손. 와 또 요런 정상에 여러분들 구독도 해주시고 뭐 그런 거니까. 은혜야 너는 개빠져가지고 운동이들이 없는 거야. 나는 도구를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맹금류라고 하려고 했지. 자 여러분 바로 집에 가서 얘네들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나탕나탕.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영가씨를 잡아왔습니다. 잡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다 같이 뭉쳐있잖아 맞지?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영가씨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같이 모아두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뭉쳐있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활동성이 엄청납니다. 저랑 은혜를 잡았을 때는 활동성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수온이 차가우면은 활동을 안하고 가만히 죽은 것처럼 있는데 이렇게 수온이 조금 올라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활동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선 얘네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옆으로 몇 마리씩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봐봐요. 저를 보시면 얘는 매듭이 지어져 있죠? 매듭 한번 풀어보자. 아 여기는 신경이 죽었네. 풀렸어. 보여? 응.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는 그냥 종이장 같고 그 이후로는 약간 철사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 중간에도 묶였어. 풀어보자. 보여? 응. 야 얘도 이거 죽었네 여기. 자 여러분 이쪽은 신경이 죽은 거고 위쪽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야 우리 얘 풀었다. 얘 푼에 이사해라. 얘도 밑에 신경이 완전 눌겨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흐느적 거린 겁니다. 자 얘도 옆으로 꺼져라.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좀 팔팔한데. 우와 이 새끼 이거. 참고로 여러분 요 영가씨들은 하는 짓이 굉장히 지저분한 랩기지 실제로는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아이씨. 왜? 그냥 하지마. 근데 댓글 보니까 어떤 랩기가 이걸로 한번 치실 써보라고 하던데 맞지? 아, 너네 땀 흘려 치실 할까봐? 앞으로 그런 댓글 쓰지 마세요. 거기에 좋아요도 박지 마세요. 자, 일단 싹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 죽은 거 같기도 했거든? 움직여? 죽은 거. 죽은 거 같지? 자 여러분 이렇게 죽은 거는 상만아! 아니야. 내가 하겠냐? 진지하게 아니야 이러면 내가 진짜 하는 사람처럼 되잖아. 얘는 싱크대에 버릴게요. 오 얘 이거 봐.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네도 탈출을 합니다. 어차피 탈출해도 지옥이야. 이리 발랄게요. 얘도 죽은 거 같아요. 내가. 자 여러분 보이시죠? 굉장히 흐느적거린 거. 살아있나 한번 볼게요. 의사 선생님 판단해 주세요. 죽었습니다. 아 얘도 싱크대로 던져버려. 야 안 던졌어. 너 보고 있으면서 몰라? 영상 편집점 남겨준 거야. 너가 얼마 전에 리발로마 리발레게 이렇게 소리 지른 것처럼. 진짜 편집 안 해줘서 속상해. 너 욕으로 그런 편집점 어림없지. 내 채널이 욕이 많은 채널인데 진짜 편집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바지 벗어. 너? 그럼 내가 못 보내지 그지? 또 있어. 엄청 패드립 같은 걸 하면 돼. 한번 해봐. 나만 들어볼게. 너 엄마 야 성훈아 이거 내보내. 자 여러분 요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여보 쟤 멈췄어. 야 뭔데? 야 이거 나 끼부하래 상마이가. 어때? 멋있다 상마. 만족해? 멋있다. 야 물어보잖아 만족하냐고 리발렛게. 아! 상마야 나 땀 닦으라고 줬네. 아. 땀 묻혔으니까 가지고 돌아라.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전에는 뭐 가글이나 넣고 술에도 넣어보고 끓는 물에도 넣어보고 후라이팬 튀겨보고 막 했었는데 오늘은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뭐냐 무빙 렛츠고. 자 여러분 첫 번째로는 굉장히 강한 락스. 두 번째는 바로 옷빨대 쓰는 세제. 또 세제 한번 빼놓았으면 섬유유연제. 그리고 요즘 생활의 필수품인 손소독제. 그리고 마지막은 비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들을 비누 먼저 하고 손세정제, 섬유유연제, 세제, 락스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리누 능장. 자 근데 영가씨들이 기본적으로 물에 살기 때문에 비누를 물에 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서예. 워터야. 그렇지. 여기다 비누물을 한번 풀어볼게요. 야 이거 거품 나온 거 봐라. 진짜 장난이지. 야 너 이거 불어보는 거 알아? 오. 자 여러분 요 정도면 굉장히 탁해졌어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요 비누에다가 자 1군단 한 마리씩 넣어볼게요. 자 일단 요 녀석 굉장히 지금 팔팔거든. 입장 죽었다. 아니야 아니야 봐봐 이렇게 놀라다가 이거 봐. 오. 오 완전 다르지? 응. 트리플 악셀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안에서 엄청 말리고 있거든요. 비누는 들어가자마자 반응이 오네. 이게 왜냐면은 계면 활성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비누에서 얘네들이 겉에 있는 때를 벗길 수가 있어요. 오. 오 여기 봐. 오
다시 풀었어. 지금 보시면은 풀었다가 이거 보세요. 지금 다시 묶고 있죠. 풀었다가 묶었다가 반복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그린에 넣었을 때보다는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그린에 넣었을 때는 진짜 미친놈처럼 빠바바바바 이렇게 다 틀었거든요. 그리고 가그린에 넣었을 때는 얘네 겉을 만졌을 때 삑삑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표현인지 알아? 아니 삑삑. 이거 봐봐.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꺼내서 손에 한번 올려보자. 어, 이 거품 주변이 생겼었어. 야, 잠시만. 안 나오네. 거의 뒤진 것 같은데. 활동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물에 넣어놨잖아요. 그럼 또 금방 다시 살아납니다. 봐봐. 좀 있으면 얘 팔팔하게 살아나. 지금 봐봐. 벌써 정신 차리고 한 바퀴 돌리지. 자, 이렇다니까. 애들이 진짜 신기해. 이래가지고 내가 영가시 컨텐츠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애 한번 넣어볼까? 자, 얘 다른 애요. 넣어볼게요. 들어가라. 오, 얘는 좀 더 반응 빨리 남았지? 오, 오, 오. 약간 로봇 같지 않아? 잉, 잉. 살 떨리는 게 진짜 짜증나. 성훈아, 이거 살 떨리는 거 혹시 자세하게 편집해 줄 수 있어? 어, 이렇게. 그냥 딱 요 정도 반응이에요. 가그린처럼 미친 듯이 막 이런 반응 아닙니다. 자, 얘도 살아나라, 살아나. 자, 다시 살아날 거야. 얘도 지금 거의 돌아왔잖아. 얘는 왜 두 마리 넣었어? 어, 뭐야? 괜찮아.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나 이럴까봐 마지막까지 은혜한테 잡자고 욕심을 낸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은 요즘 시대의 필수품 손세정제입니다. 자, 손세정제를 몇 번 뿌릴까?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러분 이렇게 뿌렸고. 와, 나, 야, 오, 이거 물이 풀린 것도 신기하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군단 요 큰 놈 보여? 이거 혼자 계속 춤추고 있네. 요 녀석이 페트병에서부터 계속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잘 좀 넣어가지고 녹여달라고. 엄청 팔팔하죠? 지금 바로 넣어볼게요. 드랍 더 영가시. 어? 오, 야, 얘네가 약간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몸을 웅크리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알코올 같은 데 들어가면은 미친 듯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더라고요. 이거 봐, 간 거야. 아예 멈췄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이거 꺼내볼게. 야, 죽은 거 아니야? 빨리 넣어. 잠깐만, 이 느낌이야. 삑삑이. 이거 약간 사인펜 찍 컸을 때 그 찍 소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약간 소름 돋는 그런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라. 살아난다. 죽었는데. 아니야, 지금 살짝 움직이잖아. 자, 이러다가 좀 있어 살아나니까. 아까 굉장히 비빌거리는 애들 다 지금 똑같이 살아났어요. 얘도 곧 있으면 살아나. 죽었는데? 아니라니까. 어, 근데 보면은 여기 좀 각 생긴 거 보여? 약간의 구불거림이 잦아져요. 그러면서 애들 죽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 개 활기찬해 보이지? 예. 요 녀석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드랍 더 영가시. 오, 격정적입니다. 격정적이요. 이거 봐, 또 이렇게 움켜렸지? 어? 다시 폈다, 얘는. 오, 얘 오래 산다. 야, 너 칭찬해, 너 칭찬. 너 바로 천국으로 가라. 자, 여러분, 비누보다는 손세정제가 얘네들한테 조금 타격적인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패스. 자, 여러분, 다음은 라오니 광고 아니에요. 이거 조금만 넣어도 되겠지, 은혜야? 조금만 넣어, 아까워. 됐어? 아까워. 야, 너 곱빼기 분들한테 아깝냐? 아, 섬유유연제 비싸. 내가 다 사잖아. 내가 사잖아. 맞아. 와다, 야. 야, 이거는 근데 거품이 꺼져야 관찰이 되지 않을까, 은혜야? 그럼 이거 넣을까? 아니, 아니, 미안해, 미안해. 다시 이제 체인지. 자, 이군단 넣었던 애들이 지금 다시 팔팔해졌거든요. 여기 한 마리 안 한 애가 있는데, 여기 가느다란 애 있어요. 걔 아까 같이 갔을걸? 얘 안 들어갔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녀석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드랍터 영가시. 지금 살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각기를 지금 조금 털 것 같거든요. 각기를 어떻게 얘네 털어? 고통스러울 때 각기를 털어. 약간 빡빡빡. 뭐야? 죽었다. 이동도 안 한다고? 잠시만. 오! 방금 봤지? 튕겨서 올라갔잖아 지금. 이야, 이거 성형이 이제 센가 보다. 맛이 간 건가 벌써? 얘네가 딱 두 가지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은 별로 안 움직이고 그냥 바로 이렇게 뒤지고, 좀 고통스럽다 싶으면 빡빡빡 이렇게 움직이다가 죽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그냥 할렐루야인데? 빨리 옮겨. 옮겨보자. 자, 옮겨볼게요. 자, 들어가 봐. 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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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움직이지. 자, 활발한 애로 다시 증명해볼게요. 근데 왜 젓가락처럼 손가락 해서 하는 거야? 일부러? 아, 뭔가 이렇게 잡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찝지 말라니까.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아니... 쟤는 영가시를 잡을 때 요렇게 잡는 스타일이구나. 근데 개구가에서도 못 봤어. 요렇게 잡았잖아. 자, 여러분, 얘 넣어볼게요. 얘 굉장히 팔팔해요. 들어가라. 죽었다. 어? 어, 야, 이거 봐. 방금 친구는 거 봤어? 얘 파핀 영가시라니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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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야. 이거 빼줘야겠다. 소면제 개센가 보네. 얘 바로 한번 물에 옮겨볼게요. 얘는 좀 생명력이 좋아서 살아날 거예요. 죽었다. 어, 살아났다, 은혜야, 살아난다. 어, 살아났다, 살아났다. 와. 지금 딱 봤을 때, 손세정제보다 또 섬유유연제가 훨씬 세요. 비누보다 센 거 손세정제, 손세정제보다 센 거 섬유유연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세제. 세제에도 살짝 갈 거 아니야? 조금. 됐어. 요 정도? 어. 워터, 야! 야, 거품 더 일어난다, 이거. 이거 어떻게? 카메라 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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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그렇게 봐야겠다. 불어가지고 거품 걷어내자. 아, 안 돼. 거품 그냥 올릴 거란 말이야. 니가 제일 잔인한 거 알지? 자, 그럼 다시 맑아졌거든요. 야, 요 녀석, 굵은 녀석.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애인데, 비누에 약한 거 먹어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드랍 더 영가시. 평온한데? 죽었는데? 죽은 거야? 오! 왔나보다. 에이, 들이마셨나보다, 이거 봐. 오, 보여? 오, 입냄새 안 난다. 우리 발릴게요. 으, 나. 아, 근데 진짜인 줄 알아. 진짜야.
노동야. 근데 이게 좀 고통스럽게 하는데 막 바로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오 쉣. 좀 오래 산다. 여기 바로 얘 넣어보자. 얘 지금 약간 피스톤 운동 같은 거 하고 있거든? 아니야. 한번 왔다 갔다 똑같은 걸 반복하잖아. 너 일로 와. 피스톤 낼게요. 자, 얘 바로 딱 해가지고 넣는다. 그렇지. 들어가라. 야. 춤. 행위예술 같아. 약간 마치. 오 멋있어. 얘 한 마리 더 해보자. 자, 넌 여기다.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네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엉키는 습관이 있어요. 약간 내가 봤을 때는 비누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다. 아무래도 세제, 비누 이런 게 다 계면 활성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이 있는 건데 심하게 고통스러워서 빡 이렇게 죽진 않는 것 같아요. 야, 얘도 봐봐. 얘 거의 코딱지 되고 있어. 기사회생하자. 고생 많이 했다. 잠수 익사해라. 이거 봐, 은혜야. 구불구불구불 뭐야? 자, 얘네가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해지다가 죽더라고요. 자, 그럼 얘도 패스. 자, 그러면 다음은 바로 락스인데, 락스를 하기 전에 싱크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퐁퐁. 퐁퐁도 굉장히 강한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두 번만 딱 해보자. 거품 많이 날 거야, 맞지? 제가 봤을 때 세제나 섬유유연제보다 요 퐁퐁이 훨씬 셀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퐁퐁에 넣어볼게요. 드랍 더 연가시. 야, 안 보여. 야, 꿈틀거린다. 계속 불고 있어. 계속. 더. 야, 얘 말렸다, 맞지? 얘 죽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얘 죽은 것 같은데? 잠시만, 넣어보자. 오,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치? 어? 죽었는데. 왜 죽었어? 얘 어디 넣었는데 죽었어? 이름표 달아놨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있죠? 얘 움직이고 있어요. 팔팔해요. 자, 얘 한 번 더 여기 넣어볼게요. 드랍 더 퐁퐁. 오, 봤어? 이게 각기를 쳐요. 얘네가 진짜 고통스러우면. 왜? 아니야, 아직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을걸? 이거 봐봐. 풀잖아, 지금. 헐. 예, 일로 들어가. 오, 좋아. 봤어, 얘? 기지개 핀 거잖아, 방금. 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세제보다 얘 퐁퐁이 훨씬 셉니다, 역시. 얘 섬유유연제였던 것 같아. 걔 아직 죽었어? 아직 죽었냐니. 아니, 섬유유연제 여러분 뒷방이 있나 봐요. 몸에 들어오면 끝나나? 야, 얘들 전체 다 움직임이 사라졌는데, 많이?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락스. 당연히 유료 광고 아니고요. 일단 사람의 맡아도 굉장히 좋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왁스를 좀 넣어보자, 일단. 넣어볼게. 락스라고. 락스라고 했는데? 왁스라고 했어. 나 왁스도 락스라는 사람이야. 알았어. 락르 입장. 왁스에 물을. 야, 락스인데 왜 자꾸. 아, 락스에 물을 이런 식으로 넣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왁스물이 완성됐습니다. 락스라고. 나 계속 이랬어? 왜 그러는데? 미쳤나봐 진짜. 한번 빨리 때려줘. 빨리. 방금 너 타이밍이 어땠는지 알아? 혀가 나오고 있었는데 쳐가지고 혀를 넌 주먹으로 친 거야. 좋네. 자, 여러분 마지막이잖아요. 한방에 가보겠습니다. 아, 넣기 전에 이 연가시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가 성체들이 알을 까잖아요. 그러면은 모기 애벌레인 장구벌레 있죠. 걔네 물에 살거든요. 그리고 잠자리 애벌레, 걔네도 물에 살아요. 그런 육식곤충의 애벌레들이 이런 알이나 얘네 새끼들을 먹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분해가 되지 않고 몸에 들어가서 바로 기생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 잠자리 유충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잠자리가 됐어요. 그 잠자리를 사마귀가 먹었어요. 그럼 연가시가 다시 그 사마귀한테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미친 기생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모기 애벌레잖아. 모기가 됐어 이제. 사람 빨지. 그럼 사람 연가시 들어가는 거야. 거짓말 치고 있네. 98에 99다 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네요. 2단은 할 줄 알지. 2단. 아니. 28에 아, 안 할래. 아, 그냥 뭔가 자존심 상해. 아, 어떤 분이 댓글 쓰셨더라고. 99단 못한 건 이해되는데 덧셈은 좀 심했다. 이미지 좀 지켜지. 진짜로? 진짜 은혜가 덧셈을 못할 거야. 10 더하기 10은? 20.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잘하잖아. 자, 여러분 얘네 싹 다 한 방에 락스 렛츠고. 헐. 오, 바빠진다. 오,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고통스럽구나. 헐. 야야야야. 오, 야야야. 얘 한 마리 분해됐어 아예. 나가려고. 오, 미안해. 들어가. 지금 점점 이제 구불구불해지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야, 오늘 어떻게 살려? 죽여. 살려? 죽여. 살리죠. 이거 마피아 게임이야. 밤이 되었습니다. 영가신 고개를 들어오세요. 자, 이제 움직임이 두뇌였습니다. 살려. 살려? 야. 잠시만, 궁금한 게 생겼어. 얘는 처진 척 하는 걸 수도 있어. 아니야. 넣어보자. 그럼 쟤네를 빼놔야지. 어? 봤어? 신경이야. 그러니까. 락스가 신경을 살아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락스가 가그린보다 약한가 봐요, 얘네한테. 저는 굉장히 셀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닌가 봐요. 근데 굉장히 계속 고통, 살려? 응. 살려. 얘 살려. 너 살아날 수 있어. 너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섬유유연제 먹었네. 얘는 확실히 지금 갔나 보다. 맞지? 응. 제가 지금까지 수울에 담고 가글에 담고 여러 군데 담가봤는데 담그다가 중간에 빼면 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섬유유연제 얘 갔습니다. 처음이에요 저도. 그리고 락스에 넣은 애들은 그래도 조금 활기를 찾아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 락스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섬유유연제나 오히려 뭐 퐁퐁 이런 거 있죠. 개미나였었는데 이게 훨씬 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네를 살리진 않을 거예요. 항상 제가 연가시 끝에 얘네 가지고 뭘 하잖아요. 저번에도 말려서 죽었었고 얘네를 말리면은 노끈처럼 변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시대 프랑스에는 노끈이 없 시절에 연가시 잡아서 말려가지고 벼땅 같은 거 메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거짓말. 진짜 너 인터넷 쳐봐. 프랑스 사람들이 진짜 이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막 돌 해가지고 구석기 그런 것처럼 얘네 다르게 한 거지.
카메라 두고 이제 가. 어. 끝났어. 가자, 가자. 야, 은혜야, 방에 들어가, 방에. 싫어. 아, 싫어, 방에 들어가. 싫어. 나 여기서 할 거야, 혼자. 자, 여러분, 은혜 진짜 갔습니다. 원래 장난하다 이렇게 싸우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또 은혜 화풀게 하는 거는 6년 정도 해왔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친정 갔어요, 지금. 싸워가지고. 영상의 마무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또 다시 한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린 다음에 은혜 친정에서 내일 돌아오면은 은혜 화를 좀 풀어볼게요. 자, 그러려면 일단 나와라, 도마. 자, 요 도마 위에다가 가지런히 올려가지고 말려볼게요. 야, 야, 움직이지 마. 펀치, 펀치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팅해놓고 12시간 뒤에 바싹 마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12시간 뒤에 봐요. 아주 잘 말랐군. 안녕하세요. 꽃 예쁜 걸로 새송이 맞추시겠어요? 요 정도면 반하겠어. 자, 여러분, 은혜가 곧 친정에서 도착한다고 하거든요. 요걸로 한번 화 좀 풀어볼게요. 너를 위해 준비했어. 내 마음을 받아줘! 헐, 뭐야? 웬일이래? 헐, 대박. 대박, 예쁘다. 냄새 좋아. 뭐야? 어? 왜?